오늘 여기 기장시장입니다. 기장시장, 야, 대게 아주 좋은 대게집이네요. 이 집 대게를 도매한다고 합니다. 킹크랩도 보이고요. 여기 이것은 또 박달대게라고 합니다. 박달대게. 근데 러시아산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많이 잡히지를 않나 봅니다. 야, 이렇게 지금 아주 막 펄펄 살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주 신선합니까? 지금 이 대게, 러시아산 대게가 여기 시장에 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주 멋지게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최고 싼 집이라고 하는데요. 랍스타도 보이고, 저기 대게 아주 참 정말 대단한 집입니다. 조금 전에 대게를 팔던 바로 그 집입니다. 여기 좋은 수산, 그 키조개, 가리비, 바지락, 예, 뭐 꼬막에서 털개, 그 다음에 이것은 돌개, 예, 소라, 세발낙지, 여기 전복. 이 전복은 완도에서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스타다가 있는 시장에 오면 살아 숨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수산 기억하세요. 바다가 있는 곳에 오면 정말 이렇게 풍성합니다. 모든 조개들이 신선하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거 해삼 좀 보세요. 이거는 해삼이, 이건 자연산인가요? 네. 자연산 해삼에다가 이렇게 소라, 이야, 이건 뭐 풍성합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기장에 오시거든, 기장시장 안에 덕성상에 뭐 조개류를 다 팔고 있네요. 코로나로 애를 태우고 계시는 이 상, 저, 어패류 상인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장시장 안에 오니까 수제만두, 예, 수제 손만두, 배달도 해드리고, 미니 찐빵, 051-721-7367. 여기 빵도 아주 단팥이 끄덕끄덕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아주 이 집이 잘 지금 성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기장 시장 바로 입구에 기장 손만두, 옛날 찐빵, 예, 이런 것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장 시장에 오시면 이 집도 꼭 한번 들러봐 주세요. 저기 기장에 오면요, 곰장어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곰장어 곰장어 그랬는데 여긴 또 곰장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 원조 기장시장 입구에 원조 기장 곰장어, 야, 정말 여기 곰장어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런데 일반 장어하고는 틀려 가지고 심해에서 산다고 합니다. 심해에서 사는 곰장어인데, 야, 여기 지금 껍질을 벗겨 놨는데도 이렇게 꾸물꾸물, 남성들 정력에 뭐 좋다고 이게 뭐 소문이 아주 자자하던데 실제로 뭐 그런지 한번 우리 사모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 남성들한테 그렇게 좋아요? 예, 정력에도 좋고, 예, 힘 없을 때 먹으면 힘도 나고. 야, 여기 지금 오시면 이 방송, 저 배대열의 세상 만사 이 방송 보고 오시면 한 점이라도 더 드릴 수 있죠? 예, 그래야겠습니다. 예, 좀 많이 좀 파시고요. 예. 요즘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요, 이 사모님들한테 잘 부탁하세요. 방송 보고 왔다고 그러시면 아주 저렴하게 잘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힘내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이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몇 년이나 하셨어요? 상갑 40년이에요. 40년, 이야, 네. 정말 대단한 그런 경력을. 이, 지금 세상이, 예? 세상이 네 번이나 바뀔 정도로 그런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 보세요. 손질하는 거 척척척척 그냥, 와, 이게 바로 달인입니다. 달인. 그 곰장어 껍데기는 별도로 쓰지 않아요? 껍데기 겨울에는요. 예. 이거 만들 여름에 버리고. 아, 여름에는 버리고. 네, 옛날에는 가죽 만든다고 썼는데 요즘은, 네, 좋은 제품이 많이 있으니까 안 써요. 네. 아, 괜찮습니다. 이모님,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방송 잘 내보내 드릴게요. 네,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네. 여기 기장시장 오니까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집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네요. 이 비가 쏟아지는데도 여기 장사를 잘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햇다시마. 이거는 곰범역이에요? 네, 예? 세미역. 예, 세미역. 그 다음에 곰보. 네, 요거는
삶은 거. 삶은 거. 다시마. 다시마. 저건요? 요거는 이제 요거 곰보 다시마요. 곰보 다시마. 비장시장에서 몇 년이나 사업하셨어요? 30년 넘었어요. 30년 넘었어요. 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네. 여러분, 여기 기장시장 오시거든 꼭 요 교수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 아마 교수님 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아들 이름이 교수입니다. 아, 교수입니다. 이름. 아들 이름이 교수. 아, 나는 교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 집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여기 이 집에 오니까요, 새조개도 팔고 홍어도 이렇게 도시락처럼 넣어가지고 팔고요, 생강도 팔고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새조개 말린 것도 팔고. 근데 이 새조개 말린 것이요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먹으니까 예, 정말 모래도 없이 이 술안주로 최고네요. 여러분 많이 좀 이 집 이용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야, 이거 뭐 두루 무화과 말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꼴뚜기 말린 거, 그 다음에 새조개 말린 거, 조개살 말린 거, 한치, 가오리, 정말 다양한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택배도 전국 택배도 다 해드리고요. 지치포, 아주 지치포 맛있죠. 이제 여기 멸치, 새우, 뭐 근새우도 보이고요. 다양한 기장에는 무엇보다도 기장 돌미역 다시마가 유명합니다. 기장 아주 동해안의 청정 다시마 티각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다양한 이런 상품들을 여러분 시키시기 바랍니다. 여기 멸치도 보이고요. 야, 참 다양합니다. 정말 이런 여기 근새우도 보이고요. 예. 예. 야, 여기 정말 좋은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입니다. 이거 바로 건어물 백화점. 여기 명태 머리도 보이고요. 여기 이 뭐 다시마, 기장 다시마. 여러분, 전국적으로 유명한 집이죠. 유명한 곳이죠. 그 건대추도 슬라이스 한 것도 보이고요. 야, 여기 뭐 과자도 보이고 칩, 단호박 칩도 보이고 바나나 칩도 보입니다. 토란 칩도 보이네요. 예, 토란 칩. 야, 참 정말. 예, 김, 김도 보이고 재래 돌김도 보이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명품 곱창 김도 보이고요. 쌈다시마. 여러분 기장 오시거든 꼭 이 집 한번 들러 주십시오. 여기 청해 건어물입니다. 정직한 물건만 판매하신답니다. 정직한 물건만. 기장, 예, 더 청해 건어물입니다. 기장 시장 안에 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대왕대게. 이 집 기장 시장 안에 대왕대게입니다. 여기 지금 문어 삶고 대게 삶고 하는 지금 막 그냥 수증기가 펄펄 올라옵니다. 젊은 청년들이 와서 또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 러시아에서 온 랍스타며, 그 다음에 대게며, 대게 한번 보세요. 대게가 그냥 살아서 이렇게, 야, 그냥 먹음직스럽습니다. 여기 박달 대게도 보이고요. 정말 아주 오늘 근데 랍스타는 안 보이네요. 킹크랩은 없는데 여기 요즘 대게가 또 맛있는 체류라고 하네요. 대게, 대왕대게 051입니다 여러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여기 기장이 오면 꼼장어가 아주 유명한데 꼼장어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됐습니다. 20년요? 예. 요즘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타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타격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불리특이 기장에는 확진자가 없어가지고. 아, 기장에 확진자가 없어가지고. 예. 여기 동암 꼼장어입니까? 예, 예. 양념까지 해서 파시는데. 예. 010-4563-1284 051 동암 꼼장어입니다. 여기 시장 안에 딱 보면 그 십자거리 교차로가 있는데요. 그 교차로에 오셔가지고 우측으로 살짝 들어오시면 한 20, 30m 들어오시면 동암 꼼장어라고 있습니다. 난전입니다. 이거 노점이신데 이렇게 살아서 잘 지금 펄펄 살아있는데 여기서 손질까지 깨끗이 해줍니다. 이 인근의 가게에 가면 이렇게 가서
장만 해가지고 와서 구워 드실 수도 있고, 또 저 서울이나 대구, 뭐 대전에서 오신 분들은 얼음 채워서 가져가서 집에서 구워 잡수셔도 됩니다. 양념장까지 같이 함께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으시면 양념장 안 사셔도 되고요. 사장님 건강하시고요. 많이 파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희야 수산인데, 희야, 희야가 누가 희야예요? 엄마가 희야. 엄마가 희야랍니다. 희야 수산 여기 010-6347-9833입니다. 네. 여기는 폐류만 전문으로 하시네요. 어머님이 여기 잠깐만요. 네. 저기 몇 년이나 하셨어요? 저는 20년 조금 넘었고. 어머니까지 하면? 할머니까지 하면 40년 넘었어요. 야, 40년. 네. 1980년 때부터. 네. 1970년대 후반부터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집에서 이렇게, 예, 여기 새우살, 그 다음에 바지락살, 홍합살,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미더덕, 예, 그 다음에 대합, 대합조개. 야, 이거 다 자연산이죠? 예. 이거 꼬막, 이거는 꼬막. 그 다음에 여기 쭈꾸미. 요거는 냉동물. 쭈꾸미. 쭈꾸미, 이건 낙지고, 낙지고, 수입이고. 여기 빨간 새우, 예, 여기, 이건 무슨 소라죠? 밀고동. 밀고동, 예. 예, 한번 참소라. 보세요. 예, 참소라, 이건 참소라입니다. 예, 전복소라. 예. 야, 정말. 이거는 코고동. 표고동? 코. 코고동. 예, 코고동까지 정말 맛있네요. 이 홍합은? 자연산. 야, 이거 한 두름에 얼마예요? 13,000원. 야, 네 마리. 10마리. 예, 정말 훌륭합니다. 희야 수산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40년이 넘은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장 안에 오니까 이렇게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여기 게장. 게장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멍게장. 그다음에 이 더덕 장아찌. 이 무말랭이 무침. 총각김치. 야, 이건 뭐, 이것은 뭐예요? 낙지젓? 창란. 창란. 예, 창란. 이거는? 낙지. 낙지. 멍게. 예, 멍게. 그 다음에 여기 깻잎하고 전어젓.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미역기다리. 그 다음에 여기 이건요? 이거는 멸치볶음. 예, 잔멸치볶음. 여기 고추, 배추김치. 이건 또 뭐예요? 오징어? 오징어 진미채. 그 다음에 파김치. 여기 갓김치. 이야, 기장에 오니까 이렇게 풍성합니다. 여기 우엉 무침까지, 우엉 조림까지, 연근.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집 이름이요, 꽃순이네입니다. 꽃순이네.